1910년 일제의 강제 한일 병합 이후 일본의 침략 기지가 되어버린 한반도. 나날이 거세지는 일제의 폭압과 수탈에 저항하며 1919년 3.1 만세운동, 1926년 60 만세운동을 통해 독립을 향한 열망을 드러냈다. 그리고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민족 해방과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광주의 학생들이 주도한 광주 학생 독립운동. 부침 많은 광주의 역사 속 의로웠던 광주 학생들의 모습을 돌아본다. 1910년대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일본은 독립운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토지를 수탈했다. 이 시기에 쌓인 울분은 1919년 3.1 만세운동을 통해 폭발했고 위기감을 느낀 일제는 폭력적인 식민 지배 방식 대신 유화 정책을 펼치며 교묘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민족의 독립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고 강인한 의지의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었다. 60만세 운동 이후 학생 운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학생들은 독서회 등을 통해 다양한 토론과 학습을 하였고 동맹 휴학 등의 저항 운동을 펼쳤다. 1926년 11월 광주 고등보통학교와 광주 농업학교 학생들은 비밀결사 성진회를 조직하였다. 1928년 11월에는 광주 여자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928년 4월에는 광주와 송정리 등지에서 항일 경문이 배포되었고 이로 인해 이경채 등이 체포되었다.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이었던 이경채는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당했는데 이에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이경채의 퇴학 이유를 밝히라며 동맹 휴교에 들어갔다. 식민지 노예 교육을 거부하고 조선민족의 해방을 요구하며 항일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진 학생들은 1928년 한 해 동안 약 80건의 독립운동을 전개하며 독립의지를 고취시켰다. 광주 학생들의 독립의지가 점점 드높아지던 1929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바로 나주역 사건이다. 광주역을 출발해 나주역에 도착한 통학열차. 개찰구에서 일본인 남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 박기옥, 이광춘 등을 밀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본 박기옥의 사촌동생 박준채가 후쿠다를 꾸짖었고 이로 인해 언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후쿠다가 조선인 주제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이들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다. 다음 날인 10월 31일 통학열차 안에서 다시 박준채와 후쿠다의 다툼이 있었고 일본인 승객들은 무조건 후쿠다는 두둔하고 박준채를 비난하여 민족 감정을 자극했다. 11월 1일에는 이 다툼이 통학생 전체로 확대되었다. 이날 일본인 학생들은 유도 교사까지 동원하여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다. 그러나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교사와 경찰의 제지로 마무리되었다. 통학생 간의 대립은 11월 3일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폭발했다. 11월 3일, 이날은 일왕의 생일인 명치절이자 음력 10월 3일 개천절이었다. 이날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왕 생일이라는 명목으로 등교와 신사 참배를 강요받은 광주 지역 학생들의 마음에 항일 의식이 더욱 거세게 불타올랐다. 이러한 분노는
학생들의 시가 행진으로 이어졌고 많은 학생들이 검거되었다. 60만 세 운동 이후 학생의 시가 행진과 대규모 학생 검거는 초유의 사태였다. 이후 광주 지역 학생들은 구속 학생의 석방과 학교 내 경찰 침입 방지,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 조선인 본유의 교육 실시 등을 주장하며 다시 한번 시위운동에 나섰다. 그리고 광주에서 시작된 불신은 전국으로 번져 280여 곳 이상의 학교의 학생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전민족적 시위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1,900여 명이 구속되고 530여 명이 퇴학당했으며 광주에서만 학생 180여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제의 의도와는 반대로 한반도를 넘어 해외로까지 전파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한인 동포의 해외 항일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후로도 긴 시간 동안 일제 강점기가 이어졌지만 마침내 1945년 광복을 맞이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그린 한글을 쓰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주권을 행사하는 오늘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현재는 그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멀지 않은 과거, 민족 해방과 조국 독립을 목놓아 외치던 수많은 학생들의 의지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